네, 오늘은 불안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의 저자 황근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대기업 직장인이며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황근화 작가입니다. 두 아이 아빠이자 최근에 이제 심각한 이제 탈모 증상에서 좀 벗어나면서 긍정을 통한 희망을 나누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각한 이제 탈모 증상을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책의 주제인 불안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건강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건강이 악화되거나 뭐 탈모도 비슷하겠지만 네. 몸에 신체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면서 회사에 이제 그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네. 것들이 저희 외부에서 보든 그런 업무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이제 밤낮을 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신체 리듬이 바뀌다 보니까 좀 신체적으로 이제 저희 머리가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네. 좀 약을 먹고는 있는데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 학교에 또 갈 일도 있고 한데 네. 어떻게든 좀 처방전이라도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좀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책의 주제가 이제 불안이잖아요. 불안. 네네. 그 불안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 불안하다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저는 이제 누구에게는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정의한 감정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 일단 나에게 믿음을 못 주는 것 자체가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겪었던 뭐 실패나 실수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올려지다 보니까 미래에 이제 뭔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할 때 불안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도전을 하지 못하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저를 작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거의 한 40년 정도의 삶을 사셨잖아요. 네. 어느 시기에 가장 불안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뭐 다들 알겠지만 입시 불안. 네, 맞아요. 입시 불안으로 제일 이제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네. 회사에 들어와서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을 해서 이제 뭐 승진에 네. 대한 경쟁도 있고 이제 주변 동료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신체의 리듬이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네. 점점 더 이제 불안이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은 지금 한 20년 정도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19년 차가 되었고 20년 차가 됩니다. 그 이제 아까 뭐 직장 내에서의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일반 직장인들이 불안을 크게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장에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월급을 받는 네.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어려워지는 회사가 불안해지는 거 네. 거기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퇴직이라든지 이직 같은 이제 말들이 좀 들리고 네. 그런 것도 고민하는 동료들이나 선배들을 봤을 때 네. 가장 불안감이 제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네.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된 것 없는 네. 없는 채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불안감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막 입사해서는 이제 막 그 퇴직 이후의 불안이 막 그 시기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부터 약간 그 퇴직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 이제 연습하기 시작하나요? 지금 20대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20대 초반에는 이제 열정이 가득하죠. 열정이. 네네.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승진에 대한 것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이제 이런 평가를 잘 받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좋은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이제 그 경쟁 상대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다른 사업을 한다고 이직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경쟁 상대가 없이 좀 무기력한 상태가 올 때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주변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다른 데로 나가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아, 나는 준비된 게 없는데 네네. 준비를 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부러움도 있고 그럴 때 좀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일상 생활에서 막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불안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유 없는 불안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네. 뭔가를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겪어보지 못한 걸 배우고 네. 이제 익혀나가다 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필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필사가 이제 책을 네. 쓰는 거잖아요. 네. 책을 쓸 때는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의 내용을 집중을 하면 좀 불안감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명상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네. 명상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2019년도에 한번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관리자들만 보내주는 그 명상 체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3일 동안 핸드폰을 다 꺼놓고 진짜 회사도 연락 안 오고 가족들한테는 그냥 이제 그 센터에 대한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긴급한 네. 일이 이제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 정도로 해서 3일 동안 진짜 책만 보고 뭐 명상이나 요가만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3일 동안 진짜 열일하게 엄청 올 것 같더라고요. 네. 관리자인데 회사였으면 네. 정작 3일 지나서 핸드폰을 켰는데 네. 전화를 한 통도 안 왔어요. 네. 네. 그리고 다 스팸 문자 네. 뭐 이런 문자들만 와 있고 진짜 걱정을 나 혼자만 하고 있었구나. 네. 그때서부터는 네. 굳이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지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주변을 좀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불안할 때 그 필사를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럼 뭐 필사할 때 좋은 책?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필사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필사한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새벽 5시 뭐 새벽 필사 이런 게 해서 필사라고 이제 조회를 하면 네. 많이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저도 이제 다음 책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필사책이라든지 이제 그런 책을 좀 써보려고 생각 중 있습니다. 혹시 뭐 필사를 하실 때 약간 내가 먼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더라 혹시 뭐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이제 필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옛 선인들 있잖아요. 옛날에 네. 이제 뭐 명언들 이제 명언들을 좀 많이 쓰면서 명언을 쓰다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네. 아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책들을 사서 거기 좋은 문구들을 저는 이제 줄을 긋고 그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걱정이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네네.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이런 걱정과 불안을 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재를 뭐 알아차리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지금의 제 상태를 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일단은 자신감과 용기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전에 이제 그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성공을 했거나 네. 성취를 맛본 순간을 좀 상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불안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뭐 팁 같은 걸 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적어놨는데 네. 이게 불안한 감정이 계속 생기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뭐 버스를 타려고 뭐 택시를 잡으려고 여기에 딱 서 있는데 급한 택시가 반대쪽 차선에 먼저 네.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되면 이제 불안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여러 개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네. 좀 쳐내고 진짜 중요한 일만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오늘 제가 여기 촬영하러 온 것도 미리 이제 뭐 회사에 쉰다고 얘기를 하고 그쵸.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해놓고 친구들한테도 네. 해놨으니까 전화 올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네, 불안한 네, 감정 네. 미리 차단을 좀 시켜놓으면 네. 우선순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성취를 하는 기쁨을 맛보다 보면 다른 것도 방향을 좀 잡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불안이 네. 생기게 되면 그 불안은 저는 이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경고 메시지. 네. 아, 지금 내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불안한 감정. 그리고 내가 모른다. 뭔가 모르고 있을 때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상사가 질문했는데 모르는 거면 시금땀 나듯이 내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으면 불안한 감정이 좀 덜하는데 미리 이제 모르다 보니까 불안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지금 그 상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것도 코로나라는 뭔가 이런 불안한 그 이게 질병이 왔잖아요. 질병이 와가지고 아,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검색도 해보고 해서 이제 막 카페도 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하면서 이제 그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쓰게 된 것도 있으니까 불안을 뭐 나에게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불안 때문에 어떻게 또 책을 써서 작가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직장인의 그 불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내가 퇴사 혹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불안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책을 씀으로써 뭔가 내가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불안감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떠세요? 책을 써보시니까? 책을 이제 썼을 때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얘기 못했던 고민들도 쓸 수 있게 되고 뭐 제가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뭐 사건들 뭐 그런 것들 사례로 이제 넣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못했던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그 속에 있는 뭐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주다 보니까 많이 좀 편해졌던 것 같고 책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든 책을 내려고 하면 그 페이지를 또 채워야 되니까 그 압박이 심하잖아요. 또. 예, 근데 뭐 제 소제목은 정해놨지만 또 그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적다 보면 예전의 기억도 떠올려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쓰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다 풀어내고 보니까 이제는 저에 대해서 이제 하지 못했던 말들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들 전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 책을 이제 읽어볼 직장인 분들 혹은 이제 불안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 책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독자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좀 명언에 대한 것들도 많이 좀 담았거든요. 명언을 쓰고 그 명언에 맞는 저의 사례나 이제 경험들을 같이 좀 넣어서 이제 읽기 편하게 이제 제가 적기는 했는데 많은 이제 독자분들께서 이제 평을 주신 걸 보면 읽기가 편했다. 예, 그리고 뭐 술술 읽힌다라는 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불안을 극복하는 이제 7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불안을 긍정으로 바꾸는. 이 부분이 독자들이 제일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제가 실제 경험에서 나온 부분들을 7가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방법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쾌덴시아라고 있어요. 쾌덴시아. 이제 그거는 이제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데 이제 쾌덴시아가 그 예전에 투우사들이 투우를 할 때 투우하는 그 소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쾌덴시아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 다툼도 있게 마련인데 쾌덴시아 같은 이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좀 힐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다면 스트레스도 없애고 좀 편안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책 제목이 불안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잖아요. 이 완벽한 사람하고 불안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까도 제가 뭐 얘기는 했지만 불안을 이용해 가지고 긴장감을 주면 동기부여를 좀 받을 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신념이기도 한데 불안이 왔을 때 내가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좀 할 수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가 일단 종식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좀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자영업자 그리고 취직을 준비 중인 취준생들 그리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직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불안한 감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에 이제 담겨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안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의 저자 황근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